반갑습니다. 김영윤 TV로 인사드리고 있는 폴리티코 정치 연구소 소장 김영윤입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메리메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한 분 한 분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항상 후원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이준석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면 이준석 척결에 나서 주시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응원한다는 또 후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따로 정기 후원 이런 거에 대한 멘트를 하지 않았는데요.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깨끔하게 털어버리시고요. 내년에는 모두 좋은 인연과 행운이 가득한 달이 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으로 다시 탄탄한 우파,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제 발전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미래 세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D-4일입니다. 두근두근합니다. 이준석의 D-4일. 입이 바짝바짝 타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겠지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D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신당 차린다 이러면서 몸값 좀 올리고 김종인 할배 바람 넣고 하태경 바람 넣고 병풍 뒤에 앉아있는 김무성 조선일보 움직여서 또 뻥튀기 과자 만들고 해서 이준석이 큰 이슈를 가지고 있으니 김기현 전 당대표와 사바사바 해서는 한자리 모셔오듯이 신당하지 마세요. 신당하면 우리 당 큰일 납니다. 분열 납니다. 두쪽 납니다. 2030 다 흡수합니다. 2030을 이끌 차세대 주자 이준석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생 쇼를 하면서 이준석 탈당도 맞고 신당도 애초 할 생각도 없었지만 맞고 이러면서 쇼를 할 생각이었는데 어머 웬걸?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에 수락하셨고요. 멋진 말씀 해주셨죠. 9회말 투아웃에 어떤 거 뭐 상황 봐가면서 딜할 게 어딨냐. 일단 휘둘러라. 나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추대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여의도 정치판에 몸값 불리기 요만한 좁쌀만한 덩어리 갖고 진짜 뻥튀기 과자 만드는 여의도 정치화법과는 완벽히 다른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정말 그 베스트셀러로 도서가 갑자기 1위로 폭등하듯 이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가 상당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립다 윤석열을 또 새롭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어쩝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제가 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기분 좋은 소식도 있는데 이 기분 들어온 이준석의 이야기를 들고 왔냐면요. 23일 날 저녁에 채널A에서 그래도 조중동 메이저면 왜곡되지 않은 방송을 해야 되는 채널A에서 세상에나 소띠라는 것을 교집합으로 잡고 오바마, 한동훈, 이준석을 한 줄에 세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요. 여러분 기가 찹니다. 오바마 하버드 법대, 서울대 법대 한동훈 그까지는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습니다. 전 좌파든 뭐든 전 미국 대통령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 한동훈 두 사람 비교하는 거 좋아요. 그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법, 이 뭡니까? 소띠? 일하지 않는 소 옆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준석을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라니까 좀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지 컴퓨터 사이언스를 빼고요. 제가 사진을 올리는데 하버드대 경제학과 국민의힘 대표 당시 36세 이래서 세 사람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채널A가.
금년 5월 23일 본인 입으로 나 단 한 번도 하버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경제학을 복수 전공이라고 한 적 없어. 나는 항상 복합 전공이라고 했어.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했어. 이러면서 10억 내기에 자신감을 비추고 온 언론을 동원해서 하버드 졸업장 내면서 싹 다 고소할 거야 라던 이준석이 본인 입으로 그 학력 사기에 대해서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버드의 경제학은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도 없습니다. 복합 전공이니, 복합 전공이란 말도 없고요. 융합 과정이에요, 융합 과정. 본인이 쓸데없이 만들었죠. 내비두겠습니다. 선관위의 고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지금까지 이준석이 이런 허위 학력으로 선거를 치러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앞으로 이준석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서류를 접수시 그때 고발하시면 선관위가 고발을 접수하겠다라고 했으니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 10억 내기 본인이 인터뷰를 했죠. 하버드 복수 전공이 아닐 시 10억 내기 하겠다라면서 언론을 찾아다니면서 하버드 졸업장 내밀고 생쇼를 다 했죠. 그때 뭐 댓글 다신 분들도 고발하겠다 해서 36분을 고발을 하셨습니다. 경찰 조사 끝났고 그리고 그 분들 중에 몇몇 분은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경찰에 제출하고 상세한 소명을 했습니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준석의 허위 학력에 대해서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경찰도 오케이 맞네 라고 해서 그렇게 댓글 다신 분들 무혐의 처리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준석 참 낯이 두껍다. 낯이 두껍다. 지금 본인이 그 10년에 뭐 정치 패널을 하든 이제까지 가지고 오면서 본인의 컨텐츠가 없었죠. 본인의 컨텐츠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뭐가 기억납니까? 하버드. 두 번째 성상납. 세 번째 뭡니까? 양두구육. 반윤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는 컨텐츠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교로 나와서 컴퓨터 관련 안철수처럼 무슨 기업을 세운다든지 컴퓨터 백신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 하나 없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큰 뭐 획기적인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나 없이 주로 어떻냐? 한 사람 잡아서 그 사람 흠집내기밖에 없었어요. 이게 본인이 10년 동안 가져온 것뿐이고 본인이 만들었던 컨텐츠는 세 가지입니다. 하버드, 그것도 허위 학력. 두 번째, 성상납.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해왔다는 게 겨우 그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양두고요. 뭐 하나 더 넣자면 가장 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다는 거.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싹퉁 바가지가 있을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채널A 같은 경우는 바로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를 했냐면요. 바로 채널A에게 이제 라이브였어요. 23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마자 영상을 돌리잖아요. 그때 바로 첫 번째 댓글을 달면서 지금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이라고 허위 방송하는 것 자체가 지금 채널A가 할 수 있는 일이냐라면서 항의를 했더니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언론이, 조중동은 언론이 아니라 이익집단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언론은 언론의 생태계 아시잖아요. 언론의 환경은 깨끗해야죠.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서서 왜곡 방송을 한다. 그리고 채널A 같은 경우 왜 갑자기 그 영상 삭제합니까? 그 말은 그들도 이준석의 하버드 허위 학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씁씁씁 넘어가서 오바마 한동훈과 같은 급으로 이준석을 한번 나열해 보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파의 재앙은 저는 김무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김무성의 그 졸개들이 아직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한 위태위태하다. 밤을 안고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름 덩어리다. 고름은 과감히 걷어내야 되겠죠. 제가 방송에서 이명래 고약을 붙여서 고름만 꺼내는 게 아니라 정말 고름 아프지만 정말 핵이라는 핵까지 다 짜서 버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파의 재앙 김무성이 없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없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우파에 아픕니다. 우파에 아픕니다. 정말 우파가 괴멸의 수준까지 갔었죠. 윤석열이 없었다면, 윤석열의 대통령이 탄생이 되지 않았다면 끔찍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김무성이 조직한 이 탄핵파들 있죠. 탄핵파들 전향한, 뭐 두사파에서 전향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우파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있듯이 그 김무성이 조직한 탄핵파에서 따로 나와서 새로운 정치계를 가시는 분들, 아 그때는 잘못했다, 우파의 다른 길, 더 탄탄한 길을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우파의 재앙인 김무성의 탄핵파들, 저는 이건 전두환의 하나회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른다. 그 중에 하나, 김무성의 하나회의 조직 중에 한 놈이 이준석이라는 거죠. 그런 이준석을 뻥튀기 과자로 만들고 있는 조중동은 언론이 아니라 저는 이익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신한 것은요, 23일 저녁에 채널 A 방송에서 무리수를 둔 오바마 한동훈 이준석 한 줄에 나열하면서 아 이익집단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준석의 허위 학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간중간에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들 글을 보면요, 요즘에 살짝 잊히려고 한다, 잊혀지려고 한다, 이준석 학력 검증 한 번 더 방송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오늘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준석은요 하버드 컴퓨터학과 경제학 복수학 위 허위입니다. 본인 입으로 2023년 5월 23일에 실토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에 세 번 제출한 하버드대학교 컴퓨터학과 / 경제학 복수학위 졸업 증명서는 허위 문서죠. CIP 코드는 그 미국 국토부에서 검증되는 코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졸업한 학과의 졸업 1 전공 하나만, 메인 전공 하나만 CIP 코드에 등록이 돼서 미국 국토부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제출했던 CIP 코드가 두 개가 있던 화면에 띄울게요. 두 개가 있던 졸업 증명서는 본인의 가라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버드 컴퓨터학과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이거는 완벽히 허위 주장입니다. 경제학은 예전에도 조인트 복수학과는 학사는 불가능했고 부전공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부전공. 그러나 부전공은 최고 우등생 코스, 아너스 코스로 1, 2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을 16과목을 B- 이상으로 성적 완벽하게 넘겨야 돼서 이수 가능합니다. 그게 조건이 안 맞으면요, 아너스 최우수 등급에서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이 아니라 부전공으로 할 수는 있으나 거의 얼굴에 우담바라 필 정도로 책에 파묻혀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을 만큼 클래스를 높여놨어요. 16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전공은요, 복수전공도 아니고 조인트 컨센트레이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다 거짓말이다. 하버드 컴퓨터학 학사도 허위입니다. 왜냐? 1, 2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을 꼭 들어야 되는 몇 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거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2005년 학칙으로요. 전공 필수 과목이 10개에서 12개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40에서 48학점이죠. 2005년 학칙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2학년 말에 전공 선언을 하고 3, 4학년에 들어서는 1, 2학년 때 전공 선언을 한 다음에 3, 4학년 올라갈 때 지도교수, 그 다음에 지도교수 외 5명의 박사급, 그러니까 조교수 같은 느낌이죠. 조교수와 함께 졸업 때까지 플랜을 짭니다. 졸업할 때까지. 이게 그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 그거를 짜고 사인을 받고 통과를 해야지 3, 4학년에 한 업 될 수 있는데 이준석은 1, 2학년 때 수업을 듣지 않았어요. 학과 과목 필수 학과를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때 이준석이 보면요. 1, 2학년 수업 듣고 있습니다. 왜? 1, 2학년 때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서 3, 4학년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예 포기하고 제 생각에 포기하고 그냥 좀 채우고 졸업했다 하고 한국에 가서 거짓말하고 평생 살아야지 하고 맘먹었던 게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2학년 때요. 이준석이 5개 과목 수강했습니다. 10개에서 12개 과목 수강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반 했고요. 그나마 그것도 성적을 가려서 A뿔인지 C마이너스인지 F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 1, 2학년 수업 들었던 거는요. 그거 몇 개가 있어요. 컴퓨터학과 수업도 몇 개 있고 경제학 수업도 몇 개 있는데 전공 선언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고 3, 4학년 올라가지가 못해가지고 그냥 수강이 열리는 과목들 몇 개 찌끄레기처럼 들었던 겁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옛날에 여고괴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졸업 앨범에 수년째 있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슬픈 아이의 이야기. 그 아이가 어머 귀신이었네. 하버드에서 컴퓨터학과에서 3, 4학년 못 올라가고 1, 2학년 수업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이준석이 여고괴담처럼 그 귀신 같은 애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3 때요. 중학생 3학년 수업, 국어 수업 듣고 수학 수업 듣고 과학 수업 듣고 그 짓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에 총 32개 과목을 수강했는데요. 그 중에 16개 과목이 중국어입니다. 교양이고요. 대박이죠? 16개 32과목 중에 반이 교양 과목이고 그 교양 과목 반이 중국어라는 거예요. 8과목이 중국어인데요. 초급, 중급, 고급 과정 다 들었습니다. 그려놓고 그래서 Citation of Chinese 상장 하나 받았어요. 어학코스로 상장을 받았다는 거죠. 결론은 이준석이요. 하버드에서 중국어 어학연수하고 돌아왔다. 컴퓨터학과 그다음에 경제학과 수업 몇 개 찌끄레기처럼 듣고 들어와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졸업장에 나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경제학 복수 전공자야. 나 대박 똑똑하지. 이러면서 정치계에 입문한 겁니다. 채널A가요. 이준석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생이라고 허위 방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해서 많은 비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자, 이런 게 어이가 없는 짓이라고 보면 되죠. 어이가 없네. 이준석 D-4일 잘 보내기 바랍니다. 뭐 언제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냈을까 싶지만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또 나름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4일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어여 달려야죠. 어여 창당 발기인조차 없는데 어떻게 전국 시도당 5개 시도당의 1,000명의 모집에 지지자 그리고 중앙당 세우고 신당을 차릴지 현역 의원을 한 분이라도 모시고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맞다. 이준석이요. 지금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면서 본인은 빠이빠이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화 받는 게 정말 괴로울 듯 합니다. 이준석은요, 국민의힘 핵 폐기물 수준이고, 이준석과 엮이면요, 방사능 오염으로 한 방에 갑니다. 이미지 추락합니다. 그 전화 쉽게 받지 마십시오. 이준석 고생합니다. 천하랑급 3명에서 4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당을 차리면 출마자가 870명이 있다고 합니다.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